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용인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으로 들어온다고 발표한 지가 무려 4년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주들과의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3년 동안 묶였고 1년 추가되어서 거래는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 보상이 95% 이상 이루어졌고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이 되는 용인 SK하이닉스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축구센터가 철거 작업을 시작했고 중릉리 아래쪽 보건소 건물이 이미 해체되었고 오폐소 시설 부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지 내 나무들을 벌목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토목 작업으로 이어지고 작업자들로 채워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사실 지금이 매수 타임입니다. 좋은 땅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4년 동안 오른 땅보다 단 6개월 만에 더 오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매수 타임입니다. 잘 아시는 지인을 통해 80억 정도 되는 물건을 소개받았습니다. 7,000평이 넘는 큰 땅이라 금액적으로 무거운 물건이지만 용인 SK하이닉스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평단가로 따지면 평당 120만원이면 아주 저렴한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장을 갔습니다. 제가 임장 시 주로 확인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 목적물에서의 거리, 두 번째 입지, 세 번째 도로의 폭 및 배수로, 네 번째 땅 모양, 다섯 번째 목적지 내의 형질 및 축사, 고압선, 공사시 민원 발생 환경 같은 것들을 짚어봅니다.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는 용인 SK하이닉스에서 직선 거리 2km이고 이 정도 거리면 차량으로 5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거리는 아주 만족할 만한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용인 SK하이닉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입지는 현재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더구나 이 땅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저수지가 있어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와도 입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현재 전원주택이 수십 채 이상 들어와 있어서 더욱 아늑한 분위기의 산자락 아래 있는 임야입니다. 도로를 살펴보니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향후 이 땅이 개발되더라도 충분히 차량 통행에 방해받지 않음을 확인했고 배수로 또한 주거단지가 있어서 도로 아래 묻혀있는 배수로를 찾았고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땅 모양은 도로에서 340m나 붙어있는 땅이라 향후 매매에 의한 필지 분할이나 허가에 의한 필지 분할을 할 수 있는 출구 전략상 최적의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이기에 향후 일반 투자자들이 농지 매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지목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직접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입목도를 보니 소나무는 거의 없고 도토리나무 같은 잔목들로 듬성듬성 있어서 입목도나 울패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고 경사도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15도 이하라 이것도 문제가 없었고 땅이 7,000평 이상 되는 높이가 낮은 임야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넓은 임야에는 위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무형고지 묘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7,000평 전체를 다 둘러보아야 합니다. 땀을 흥건히 흘리면서 등산을 했습니다. 30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탐문하던 중 양지 바른 곳에 역시나 묘지가 한 게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무연고지 묘지가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묘지였습니다. 이렇게 임장하면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꼭 메모해놓고 매입 시 특약사항에 묘지 이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언제까지 이장시킨다는 특약사항을 기록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위약금 같은 사항도 계약 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야 곳곳을 확인해 보니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 땅을 주변으로 축사가 있는지 고압선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축사나 고압선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임장을 하고 나니 대량 매수해야 하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용인 SK하이닉스에서 2km 떨어진 위치에 입지는 저수지와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아늑한 위치이고 이 땅 주변이 전원주택단지로 만들어진 최상의 입지이고 도로와 배수로는 건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땅 모양은 도로에 340m나 붙어 있어 원형지 상태로 필지 분할하기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니 축사나 고압선이 없고 개발 시 민원을 제기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사도 임목도 울패도 같은 허가사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연고지 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임장을 하고 나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에 반값으로 나왔지만 80억 이상 하는 땅을 사서 어떤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실 80억도 무거운 금액인데 2배 이상 수익을 남긴다고 가정했을 때 160억 이상으로 팔아야 하는 기분 좋은 수익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땅을 소개한 지인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이 매물로 나오게 된 배경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이런 큰 땅은 보통 여러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주의 동의를 다 받았는지 잔금 기간은 1년 이상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개발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잔금이 가능한지 같은 조건들이 성립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큰 땅을 사면서 쉽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땅은 누구도 쉽게 살 수 없기에 매수하는 사람 우위로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협상력도 중요합니다. 마냥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사면 됩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애가 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계약은 끝까지 가보면 결국 매수하는 사람 조건으로 계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과연 저는 살 수 있을까요? 강연을 통해 만약에 매입이 되었다면 매입한 스토리를 들려드릴 것이고 매입이 안 되었어도 왜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가격으로 나온 땅은 출구 전략상 문제가 없다면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렇게 큰 땅을 산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권리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반가격에 나와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대에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큰 땅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매입합니다. 이렇게 큰 땅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땅을 작게 분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고 출구 전략상 작게 만들어진 필지들을 분양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수익을 만들고 자산가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